집에 선풍기 두 대가 있는데 얘들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어디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냥 항상 어딘가 그냥 굴러다니듯이 하는 거죠. 집이 좀 넓거나 하면 붙박이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게 창고처럼 있으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수납장 하나만 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훨씬 정리가 잘될것 같은 거죠. 수납장을 하나 사면 뭔가 하나를 다른 수납이 되는 가구를 비우긴 하겠지만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잖아요. 그쵸? 또 선뜻 살 수도 없어.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아이의 장롱을 비워서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.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가 아이 옷장인데 아이의 사계절 옷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. 이 위에를 좀 비워서 뭐 밑에는 이렇게 옷이 들어있고 여기는 뭐 팬티나 양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밑에는 그랬다 치고 위에를 비워서 선풍기를 닦아서 집어넣을 때이 공간을 비워서 약간 창고처럼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이거를 비우려면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안방에 있는 또 다른 이 서랍장. 제 재료가 주로 들어있는 건데, 이거 비우면 서랍 한두 개는 아래쪽에 비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입지 않는 계절이 지난 거나 인형 같은 거를 저기 아래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옷장 두 개가 제 건데, 여기도 좀 비워 있는 것도 있고, 잘 정리를 제 옷을 좀 하면, 여기에 아이의 저 걸어야 되는 옷들을 여기다 같이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왼쪽에 있는 수납 도구가 공간을 꽤 차지하는데, 저거를 저쪽에 옮기고 다른 걸 수납하면 좋지 않을까. 그 가운데는 이불하고 뭐 가방 들었는데, 총 이렇게 지금 쭉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처음엔 이 상태가 물론 아니었죠. 근데 쓰다 보니까 다 엉클어지고, 위에 칸,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, 네 번째 칸, 다섯 번째 칸. 오래 들었는데 막 중요한 건 아닌데, 잡동사니들이 있어요. 일단은, 꺼내봐야겠어요. 이거 인형 옷뜬 건데 귀엽죠? 겨울 되니까 이걸로 갈아입혀 줘야겠어요. 일단 사 비워 봐야 될것 같아요. 은근히 뭐가 많이 들었어요. 서랍이 살때 항상 이 높이가 높은지 보고 사는데 항상 여기 걸려요. 여기에 걸리고 뭐. 하여튼 좀 높은 서랍이 저는 좋은데 잘 없더라고요. 요즘에는 겉에서만 이렇게 크지? 원래 옷 만들고 뭐 미싱하고 이런 취미가 있는데 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니네요. 뜬금없이 인형에 빠져서 귀엽긴 하죠.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요런 원단은 저쪽에 창 커튼 작은 그냥 커튼을 다시 만들고 싶거든요. 너무 얇고 짧아서 요런 거 활용하면 될것 같고 네. 신랑이 저보고 지나가면서 유튜브 환자야. 유튜브 환자야. 이러고 지나갔는데, 이렇게 건전한 환자가 어딨어요. 집 치우고 깨끗하게 하겠다는데. 그죠? 저기, 아이 옷장 위에를 비우면 선풍기랑 이런 것 정도는 넣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. 무슨 모칠라백? 문양 넣어서 뜨는 건데, 이거 완성 못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위에 칸도 일단 비워서 바닥에다 일단 다 꺼내놨어요. 아직 바깥에 정리할 것들이 널브러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 두 개를 비웠어요. 밑에를 여기다 일단 옷을 한번 들어가는지 화면보단 좀 진한 색인데 제가 아예 떠준 건데 이제 곧 고학년 되는 남자인데 입는데요.
아직 이런 거 보면 애기 같아요. 하는 행동은 중2병 같은데. 인형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남자인데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. 이거는 뭐제 거지만 나머지 이런 인형들을 엄청 좋아해요. 혼자라서 그런가. 이런 인형은 진짜 10년 된 거? 10년 정도 된 인형.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고. 얘는 제가 옷 만들어 입힌 거예요. 근데 옷을 거꾸로 입혀놨네. 아유, 왜 이렇게 잡다고 그래.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지. 이것도 제가 만들어준 인형. 이것도 애기 때. 얘는 이건 제 거예요. 인형 놀이가 갑자기 하고 싶어 샀는데 원래 이렇게 치마랑 세트인데 뭐 반바지랑 입고 있는 것도 귀여운 것 같으니 치마는 치우고 이렇게. 아, 이 머리 컷 안 들어가. 이게 서랍이 진짜 높이가 낮아요. 잘 들어가질 않아.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. 더 이상 많아지면 안될것 같아요. 뭐 여름 거, 겨울 거 이런 거 보니까 아무거나 입어주는 게참 고맙네요. 제가 비싼 옷도 안 사주거든요. 그런 거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편한 거 주는 대로 잘 입어줘서 그건 참 고맙네요. 좀 크면 안 그러겠죠. 서랍은 정리를 마쳤는데 여기는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여기는 뭐 재료, 여유분의 무슨 학용품 같은 거, 이제 물티슈 같은 거랑 뭐 청소용품 등등 이런 거, 그리고 아이 거 인형하고 뭐 잠옷, 겨울용품, 그리고 아이 뭐 겨울옷하고 여름옷 같은 거 정리해놨고요. 뜨개질 실하고 필터 들은 건데 이렇게 넣으니까 벌써 또 저만큼이 꽉 찼어요. 실은 여기도 있고 저쪽에 또한 바구니가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떠서 네 소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방에서 비워낸 것들이고요. 갖고 쓸 거, 누구 줄 거, 버릴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